이름? 김태술. 나이? 올해 38. 생일은? 8월 13일. 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소속팀? DB 프로미. 포지션? 포인트가드. 등번호? 1번. 키? 180. 몸무게는? 80. 알 사이즈? 270. 혈액형? O형. 기력? 1.2, 1.2. 취미는? 독서, 기타 치기. 특기? 농구. 태어난 곳? 부산. 이름 한문의 뜻? 클태 제주술. 큰 제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 별명? 깜상. 피부가 까매서. 좋아하는 음식? 콩나물국. 못 먹는 음식은? 없음. 장점? 둥글둥글하다. 단점은? 너무 둥글둥글하다. 기상시간? 9시. 취침시간은? 12시 반, 1시 사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핸드폰 보기. 잠버릇은? 몸을 조금 떤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아, 스위스. SNS에서 그 사진들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한번 가보고 싶어. 존경하는 사람? 부모님. 9명. 하면 된다. 아니에요. 1등 아니면 꼴등. 100m 달리기 최고 기록. 12초, 13초 되지 않을까? MBTI 성격 유형. 가장 보고 싶은 동기. 이광재 선수. 잘 지내니? 친해지고 싶은 선수. 우리 팀 선수 전부 다. 원정 경기 룸메이트. 홍.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 농구 선수로서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시야가 넓고 게임 리딩을 잘 하는 반면에 힘이 좀 약하고 스피드가 좀 느리다. 자신 있는 공격수. 패스. 도전하고 싶은 포지션. 센터. 종규가 돈 많이 버는 거 보고. 징크스. 없음. 농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우리 학교에 농구 코치가 스카웃을 하러 왔는데 나보다 운동 못하고 키가 작은 학생 두 명을 스카우트에 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농구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선택한 이유? 키가 작아서 선택 당한 거죠. 경기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 그 선수한테 정확히 어려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득점 어시스트 더블 더블 대 스틸 리바운드 더블 더블. 득점 어시스트. 최근에 들은 칭찬은? 동안이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결승전 6차전. 헤어 디자이너. 농구 선수를 반했다면. 연예인.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 본 영화인데 스타 이즈 본. 전 여자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없음.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 제일 좋아하는 과자. 새우깡. 제일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 좋아하는 과일. 포도. 인생 드라마는? 또 오해형. 자주 보는 유튜브. 자주 보는 유튜브. TV 없어요. TV. 보디보디 다이. 보디보디 없어요. 잘생긴 게 죄라면 나의 편이야. 집행유예. 이성을 보시는데 유리는 1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운동 운동. 최소 2시간.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 바쁘게 지낸다.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을 때. 자기 전에. 가장 최근에 본 온라인 게임. 없음. 핸드폰에 저장된 기문 이름. 기문. 나이가 생긴다면 아들, 딸. 아들, 딸 한 명씩. 나에게 민디랑. 활력소.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항상. 휴가를 받는다면 집에서 쉬기 대? 집에서 쉬기.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장 자신 있는 고추장찌개. 고추 대 맥주. 소주.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우리 집.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 애플워치. 스트레스 해소법. 거울을 본.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최대한 오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많지 않아요. 내가 봐도 멋있는 나의 모습. 뒤태. 내가 봐도 천신한 나의 모습. 평생 여름 대 평생 겨울. 평생 여름. 진정한 우정 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다음 생에 정우성으로 살면 돼? 인생 그대로? 제 인생 그대로. 민디 여러분들을 또 만나야 되니까.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바꾸고 싶어? 아버지 성격? 10년 후에 나는 뭘 보고 싶어? 아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로또 1등에 당첨된 부동산 60%와 30%의 주식 투자. 10%는 생활비. 키워보고 싶은 동물은? 고양이. 있다면? 아버지를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기뻤던 주식이 조금 올라서.
고치고 싶은 것?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밥 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삶? 올해 이루고 싶은 플레이오프 6강 합류? 배우 어떤 정도로?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정기전 루틴? 없습니다. 루틴이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면? 삼성전자를 수비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 사실 다 어렵습니다. 수비하기는 나에게 농구란? 모든 것이죠. 정말 제 인생. 건강관리를 계속 좀 꾸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색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현재 가장 없습니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선수로서 혹은 김태수라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다음 백담 선수 지금 허웅. 허웅이라고 얘기 안 하면 저 혼나요.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투리거든요. 부산 사투리로?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나이 김태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백문백답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시고, 또 이제 관중들이 조금씩 이제 경기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직 6강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